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십자가 고난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 주한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TV나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살렸다라는 그런 뉴스나 이런 얘기들 들으면 참 값진 희생이다, 아름다운 희생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물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뭐,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아름다운 희생이다, 값진 희생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온 세상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은 진짜 어떤 것에 비교해 봐도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을 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희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토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토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저희가 보통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할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추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뭐그 영화도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 같은 영화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들,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들, 그런 피 흘리는 모습들,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 십자가의 고난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내는 그런 모습들, 장면들을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런 고난, 고통, 그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이한 주간 고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예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많이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으로 박히는 그런 모습을 좀 약간 보여주고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바치는 모습하고도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나무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들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죽는 방법이나 뭐 그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뭐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처형의 방법으로서는 저주받은 자의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어 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에 내려오는 여러 희생제사 제사 드리는 방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처형이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으셔야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구원의 계획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불로장생하면서 죽지 않는 그런 의미의 영원한 생명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생명을 얻는 위치에 갈수 있도록 예수님이
값진 희생, 아름다운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말씀 구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은 아름답고 값진 희생이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거 맞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은 맞는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생명을 갖고 이제 나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하고 방탕하게 뭐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또이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간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 의미를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여러분이 고난 주간 묵상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아름다운 값진 희생이 왜 있었는지 그것의 결국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이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저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따라 내가 그분을 위해 살기로 또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